소상공인들의 영업 방식을 디지털 스마트화로 전환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드림스케어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스마트화 단계별 전략 수립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정부 정책과 소상공인 스마트화 현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수준에 맞는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과 김경숙 상임이사를 비롯해 공단과 학계, 연구계, 협회 전문가 등 총 8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 방안을 강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토론은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의 남윤형 수석연구원이 소상공인 스마트화 단계별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후 참석한 패널들이 발표 주제에 대한 총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패널들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과 전략 등을 토론했습니다.